자, 오늘 그럼 이제 수업 시작 한번 해봅시다. 펜타의 숨겨진 기능과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속된 말로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거, 이 비밀을. 요거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해도 될 만큼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펜타의 숨겨진 기능, 숨겨진 법칙, 숨겨진 활용법 요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무도 안 알려준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요 영상을 보시면 펜타가 좀 까다롭게 안 외워지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 딱 보면은 펜타가 아주 빨리 외워지실 겁니다. 바로 100% 딱 따박따박 안 알더라도 옛날에는 할 때마다 틀리고 할 때마다 헷갈렸는데 오늘 이후로는 오히려 안 헷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안 됐던 게 오늘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펜타토닉 암기가 잘 안 되신 분들. 펜타토닉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딱 다섯 개 블록을 우리가 암기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게 기본 홈, 별장, 그다음 여기 뭐, 그죠?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총 다섯 개 블록이 있는데 또 예전에 이거 외울 때 은근히 펜타가 암기가 안 돼요. 특히 여기 부분, 그죠? 특히 그다음 여기 부분 두 개 안 외워져요. 나머지는 좀 외울만 하거든요. 좀만 하면 여기는 엄청 쉽고 둘둘둘둘. 그죠? 둘둘둘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이렇게 하면 외워지는데 또 여기는 또 워낙 많이 하니까 외워지고. 이상하게 여기랑 여기가 징하게 안 외워져요. 요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펜타를 가장 쉽게 외우는 방식을 먼저 여러분한테 주입을 할 거예요. 영상 잘 보시면 오늘부로 펜타 바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입을 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메이저로 전환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메이저 따로, 펜타 따로 그렇게 암기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원하는 수준은, 퀄리티는 뭐냐면은 펜타를 치면서 메이저로 보여야 돼요. 아, 이 펜타 음에서 어떤 음을 추가하면 메이저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 펜타 따라오고 메이저 스케일 따로, 이게 아니라 펜타를 치면서 바로 메이저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빠졌다가 들어간 음 있죠. 4도하고 7도 음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레이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어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펜타 자리에서 그대로 이게 돼야 돼요. 펜타 쳤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메이저에서 다시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음을 넣으면 바로 펜타가 펜타에서 메이저로 딱 컨버팅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펜타를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약간 어렴풋이 암기는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막 시킨 대로 일단 다 이렇게 막 하고 일단은 해보셔야 돼.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 됐을 때 이제 이 설명을 좀 주입을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펜타에는 3, 2, 이게 3, 2의 법칙이 있습니다. 3, 2.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 펜타는 3, 2 법칙. 3, 2, 3, 2, 3, 2, 3, 2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순환되고 있는 이 법칙을 아셔야 돼. 잘 보시면, 펜타는요, 줄 하나당 음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죠? 그죠? 무조건 음 하나당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막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는 거는 이렇게 줄 하나당 음 두 개를 칩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펜타가 딱 보면은 이 넓은 게 있고요.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넓은 게 있고 또 좁은 게 있고. 잘 되다 보시면 이 넓은 게 있죠.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넓은 거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연속 두 번 나와요. 연속 두 번 나와요. 보세요. 한 번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자, 한 번만 나올게요. 일단 그 다음에 속골, 그 다음에 연속 두 번 나와요. 그렇죠. 넓은 건 반드시 연속 두 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여기가 7음 기타라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다다다 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넓게 넓게 7음 기타 한번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좁게,
자, 좁은 거 있죠. 좁은 것들은 무조건 세 번 반복해요. 자, 하나 둘, 하나 두 번 했죠. 하나 둘 셋. 반드시 세 번만 반복합니다. 더 이상 반복 안 해요. 딱 세 개만 반복해요. 그 다음에 다시 둘. 자, 마찬가지로 여기 둘인데요. 사실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연속 두 번. 그죠? 그래서 연속 두 번에 집중하시면 좋아. 넓은 거. 넓은 거 전후로 다시 연속 두 번 반복하죠. 그 다음에 좁은 거 계속 반복해요. 나머지. 그 다음 또 여기 뭐 파렌키타라면 여기 하나 더 있겠어요. 이렇게 더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좁은 거 있죠? 좁은 거 여기에 이제 있어요. 좁은 그 다음에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했죠? 무조건 이제 좁은 게 세 번 반복돼요. 좀 삐뚤어져서 헷갈리겠지만. 연속 세 번 반복해요. 연속 세 번 반복하고 넓은 거 두 번 연속 반복해요. 그럼 떴다 떴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연속 세 번. 아이고. 연속 세 번 반복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연속 두 번 나와요. 넓은 게.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좁은 거 반복. 좁은 거 세 번, 두 번, 넓은 거 두 번, 좁은 거 세 번 계속 이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게 펜타스케일의 비밀이에요. 이 원리예요. 다 그래요. 연속 두 번 나왔죠? 당연히 연속 세 번 나오겠죠? 그 다음 다시 세 번. 이해가 되시죠? 이게 펜타에 숨겨진 원리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펜타를 쳤어도 이 원리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아신 분도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어? 그러네?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3, 2의 법칙이에요. 좁은 건 좁은 거는 세 번 연속 반복하고 넓은 건 딱 두 번 반복해요. 그래서 좁은 거 세 번 반복이 랜덤으로 저는 박혀있기 때문에 랜덤이라기보다는 좀 여기에 박혀있던 게 여기 들어오고 막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두 번 반복을 기준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이걸 먼저 외우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옥타브죠? 같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 같은 거? 같은 거.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나머지 다 좁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속 두 번. 나머지 다 좁겠죠? 연속 두 번, 나머지 다 좁겠죠? 자, 여기는 왜예요? 여기 넓은 거니까 옥타브. 이렇게 되면 돼요. 항상 3, 2의 법칙. 그래서 넓은 거 먼저 포인트를 잡고 스케일을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미리 여러분들이 펜타 암기 아니라 좀 발부둥을 쳤어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외워질 겁니다. 아랫가래 같은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넓은 거에서 무조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 넓은 거 두 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좁은 거 세 번이겠지? 삐뚤어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막, 이게 막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3-2의 법칙 잘 기억하세요. 항상 넓은 건 두 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걸 암기가 됐으면 이제 넓은 것 가지고 우리가 뭘 공략을 하냐. 4도하고 7도를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넓은 건 연속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와요. 아래 거, 위에 거. 자, 위에 거에 요놈. 반음 아래 요놈. 끝자락 요놈. 무조건 7도예요. 위에 거에 5음으로 떨고 요놈 이게 무조건 4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놈 7도 4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도 4도 7도 4도 7도 4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 아래 거죠? 4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때요? 개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도 4도
자, 옥타브죠? 당연히. 자, 요거 이렇게 하면 7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이저. 어때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좁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좁은 거 연속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연속 3번 나오죠? 그죠? 연속 3번에 제일 위에 거, 제일 아래 거, 그 다음 중간 거, 제일 위에 거죠? 제일 위에 거에 이쪽 1번 손가락 이쪽에 7도입니다. 7도. 제일 아래 거 이쪽 끝자락에 요놈이 4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꿀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일 끝자락에 4도, 제일 끝자락에 아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뻗어지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뻗어요. 7도, 4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좁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뭐예요? 제일 아래 거하고 중간 거밖에 없다? 없단 소리야. 그럼 어때요? 제일 아래 거, 요놈, 4도. 맞죠? 되죠? 아까 여기서 겹치죠? 그죠? 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 어? 제일 아래 거 없는 거고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제일 높은 거죠? 7도. 얘는 중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그죠? 똑같이. 어? 하나밖에 없죠? 제일 위에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 거. 7도. 어차피 이거는 7도, 4도. 자, 그 다음에 연속 3번. 연속 3번. 제일 아래 거 4도. 제일 위에 거 7도. 똑같이 연속 3번 나오죠? 제일 아래 거 4도, 제일 위에 거 7도, 그 다음에 높은 거 7도, 4도. 개꿀이죠? 연속 2번 7도, 4도. 연속 3번 4도, 7도. 이건 다시 4도 반복. 이렇게 해서 펜타를 연주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멤버십에도 하고 있지만 코드톤 대신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도수 체조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몇도 몇도 묶어가지고 우리가 코드 그 액션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도나 2도 같은 거 나오면은 펜타 치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5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포커스 노트가 좀 작은 리루는 노래가 좀 있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백킹 트랙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야기, 이건 이제 기초 하신 분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4도, 2도는 4도. 어때? 쉽죠? 이걸 딴 데서 이렇게 나중에 코드톤 연습할 때나든지 뭐 도수 체조로 대신 코드톤을 대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메이저와 펜타를 왔다 갔다 잘만 해도 코드톤 대응이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펜타의 이 원리와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여러 가지로 암기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즉흥 연주라든지 또는 솔로 라인을 만들 때 그냥 개꿀입니다. 이거는 개꿀. 그냥 개꿀에다가 홍삼 에키스예요. 홍삼 에키스. 펜타 아무리 못 외우신 분들도 이 원리 터득하면은 빨리 외워집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이걸 실전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펜타 맞추면 가락지고 그러니까 메이저 성향도 좀 섞어야 되고 이것들 막 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이저 성향이 바로 탁탁탁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연습량으로만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알듯하다가 잊어먹고 알듯하다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도 최근에도 질문하셨잖아요. 아 선생님 저는 펜타는 되는데 메이저랑 이게 빨리빨리 바꾼 게 좀 안 된다고 부자연스럽다고. 그 왜 그러냐면 메이저 따로 펜타 따로 놓으니까 그래요.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되면 좋냐면은 펜타 따로 메이저가 따로가 아니라 펜타를 뼈대로 한 상태에서 살짝 4도하고 7도가 살이 덮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뼈대는 펜타예요. 거기에 살이 살짝 4도 7도가 살 근육처럼 딱 붙어있는 그렇게 보여야 돼. 그거 딱 걷어내면 펜타가 되는 거고 덮으면 메이저가 되게끔. 그러려면 어때요? 방금 이해하기도 이 원리. 넓은 것들은 넓은 거 윗자락 이쪽은 반음 아래는 7도, 넓은 쪽 아래쪽에 한음 밑에 요거는 4도. 좁은 것들 연속 세 번 반복하는데 제일 위에 거에 이쪽으로 나는 7도, 제일 아래 거 이쪽으로는 4도.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쫙 펼쳐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신기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넓은 것들 있죠. 넓죠. 넓은 애들. 넓은 애들은 넓으니까 뭐예요? 기분이. 4도하고 7도는 좁히면 돼요. 넓은 거 안에 좁히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4도하고 7도가. 그렇죠? 넓으니까 그 안쪽에 4도하고 7도가 들어있어요. 넓으니까 7도, 넓으니까 4도. 좁은 애들은 좁으니까 바깥쪽에 있어요. 그것도 제일 끝자락에. 제일 연속 세 번 반복하는 제일 끝자락 밖에. 연속 세 번 반복하는 밖에 제일 아래.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넓은 애들은 제일 안쪽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요 비밀만 알면은 세상에 암기력 떨어진 사람도 바로 암기할 수 있어요. 기타를 많이 안 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볼 수 있을까를 더 궁리를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먹여주는 거는 보약이니까, 그러니까 해롭지 않아요. 제가 먹여준 거는 괜찮아요. 예. 독이 되지 않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드셔도 돼. 이런 것들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일종의 그냥 뭐 구독자분들 서비스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요거는 마음껏 드세요. 요 비밀을 꼭 여러분들이 무덤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 어디 가서 발설하시면 안 돼. 여러분만 하셔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즈 상에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펜타를 칠 때, 기왕이면, 좁은 구간은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넓은 거는 새끼손가락. 넓은 거는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돼요. 근데 요런 것보다는 살짝 이걸 좀 권장하는 쪽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펜타의 이제 숨겨진 기능 중에 보면은 모두 해결을 하는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미넨트 된 상황에서의 그 프리지안 도미넨트도 마찬가지고 믹솔리디안 모드, 뭐 도리안 모드까지는 아니고 뭐 도리안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모드를 오리지널리티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두 각자 막 코드마다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 도미네이트 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스케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해 도미네이트에서는 막 믹솔리디안도 되고 뭐 프리지안 도미네이트 되고 뭐 얼터도 되고 뭐 홀톤 되고 뭐 하다못해 크로매틱이 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특정에서 가장 무난하게 칠 수 있는 교집합이 뭐가 있냐면 펜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타를 칠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치는 방식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블루노트를 좀 이렇게 블루노트를 이렇게 첨가해서 치면 또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손가락을 왜 이렇게 중지를 남겨놨냐면 여기다가 크로매틱 성향이 반음 노트들을 같이 섞어 써주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모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꿀 역할을 해줘요. 일반적인 플레이에서도 어프로치 노트로 많이 하는데 모두에 있어서 이게가 이 반음기 노트들이 굉장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요게 4도 다이아토닉이에요. 4도 1도 우리 많이 들었던 음악이죠. 또 4도 그 다음에 A 플랫 도미넌트
A 프리지안 도미넌트를 쳐야 돼요. 이때. 그래서 뭐 또는 A 얼터드 이걸 좀 쳐야 되는 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믹솔로디안도 되고 이것도 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말해서 약간 막 크로마틱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펜타를 치면은 아주 쉽게 좀 대충 그래도 모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음 노트를 넣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보세요. 에이플 잔 도미넌트 펜타 쳐볼게요. 그렇게 괜찮죠? 자, 오리날로 프리지안 도미넌트 한번 해볼게요. 4도 나오죠? 아까 넓은 구간 프리지안 도미넌트 이게 약간 클래식한 방식이고 여기다가 크로매틱 사인을 넣어볼게요. 맞지? 어때요? 크로매틱 성향 넣는 게 또 이쁘죠? 훨씬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들 음계 중에 하나씩이 잘 걸려요. 이렇게 약간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멤버십이나 이때 후반부 약간 마스터 클래스나 이쪽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펜타가 모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역할도 한다. 근데 그냥 펜타 치면 좀 약간 좀 뭐랄까 날먹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근데 크로매틱 성향을 넣으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코드 화성적으로 더 완성도가 있게 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 칠 때 머지간하면 중지 좀 쓰지 마시고 이런 용도로 남겨 놓으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다른 MR에서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일반 펜타에서도 반응계도 많이 씁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로매틱 성향을 넣어도 훨씬 이제 색감도 입혀주고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어지간하면 남겨놓고 연습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